잘 쉬셨죠? 네. 185페이지. 네, 185페이지. 7번부터 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 수정할게요. 제가 4번으로 했나요? 숙격작용. 자, 한번 보죠. 숙격작용 봤죠? 배관 내 유속이 빠르게 물이 흐르는 순간 정지했을 때 압력으로 생기는 물의 현상과 숙격작용. 공동화 현상. 흡인 양제 높았을 때, 수온이 높았을 때, 그죠? 펌프에 기포가 생겨서 그 기포가 임펠러를 때려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소음. 그죠? 이게 공동화 현상. 맥동 현상은 뭐예요? 주기에서 압력 변화죠. 예. 그게 작년에 나왔고, 올해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트랩 출기에 모세관 헝겊 등이 결려서 트랩이 파괴되는 거죠. 봉수가. 모세관 현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급수 방식 비교 내용 옳지 않는 것. 수도 직결 방식. 다이렉트로 수도, 상수도가 바로 연결됐을 때, 고가수에 비해서 수질 오염이 낮다? 맞죠. 수도 직결은 압력 비해서 기계실 면적이 없으니까, 그치, 맞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펌프 직송은 고가 방식에서 면적이 크다? 그죠? 이거 한번 보고. 고가 방식은 수도 직결에 비해서 단수지 유리하다. 그죠? 고가에 있는 물을 단수 때 내리면 되고, 압력 수도 방식은 유지 관리에 불리하다. 그건 4번 정도가, 3번, 네, 3번 정도가, 그죠?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펌프 직송 방식은 급변수를 위해서 옥상태를 설치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8번, 9번. 배관 종류의 특성으로 설치하는 것. 스테인리스 강 알죠? 일명 서스라 그러죠? 스테인리스는 급수급탕, 위생설비 등에 널리 사용. 우리 단지가 제가 18년 차인데요. 이걸로 돼 있어요. 쌩쌩합니다. 쌩쌩해. 다른 데는 전부식 생기는데 우리 거는 쌩쌩해요. 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주철관. 주철관 어떤 건지 아시죠? 검정색. 그죠? 주철관. 내식 내막 우수에서 급수 오수. 급수는 어디예요? 관로. 그죠? 시관로. 그다음 오배수 쓰죠. 지금 오배수 다 VG1 다 바뀌었죠. PVC로. 그 전에 썼죠. 동관은 열 전도가 높고 우수하다. 탄소관광은 주철관에 비해서 가볍고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라이닝관 경량이면서 알칼리 내성이 낮다. 그 다음에 마찰 커서 특수병관을 사용된다. 어떤 게 맞아요?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자, 열 전도는 뭐예요? 동관은 고온의 저온 차단 현상이죠. 전달 현상이죠. 열 전도. 보면 동관은 맞죠? 그죠? 열 구리가 잘 전도되잖아요. 그죠? 열이. 그러니까 맞는 거 없고 유연성도 잘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에어컨 저기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 다 동관을 하잖아요. 그죠? 밴딩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유연하죠. 탄소 공간. 그러면 5번이 틀리다는데 라이닝 관광은 내부 부식도 높고 내부 부식도 넘쳐요. 강관에다가 폴리를 입힌 거예요. 관관에다가 안에 내면에다 바깥에도 다 외면 내면 다 관관을 입힌 거. 그래서 라이닝 관광이죠. 그래서 내식성이 높죠. 내식성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게 주철관이죠. 이거 주철관. 이거 보세요. 주철관. 이게 주철관이죠. 주철관. 자, 봉수 깊이. 봉수 깊이. 50에서 해, 기본적으로. 그죠? 1번. 자, 봉수 깊이. 그죠? 왜 봉수가 왜 있어야 되나요?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왜 있어야 되나요? 자, 보세요. 배수관이죠, 배수관. 배수관. 이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냄새가, 여러 가지 섞이는 물이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 냄새로 위로 올라가니까. 타고 올라오죠, 어디로? 그럼 화장실에 세면기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뭐예요? 트랩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물을 채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을 썼어요. 쓰면 사이폰 작용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봉수가 없어져 버리면 얘 물이 또 올라올 거 아니야, 냄새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얘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통기관 물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빠져나가는 물을 얘가 안 빠져나가게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개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공기가. 그죠?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면 여기서 끊어져서 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통기관이 있는 거죠.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봉수는 5에서 10, 악취 제거. 그죠? 그 다음에 통기관은 봉수 보호죠. 그죠? 봉수가 파괴되지 않게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수관 45도를 하죠. 다시 보면 50에서 100mm 봉수 깊이를 보고죠. 자, 그 다음에 트랩으로 옳지 않는 것. 트랩. 피. 아까 세면기 봤죠? 벨. 뭐예요? 어디에 쓰이죠? 벨 트랩. 화장실 욕조. 기구 트랩. 기구에 붙은 기구 트랩. 버킷 트랩. 그 다음에 드럼 트랩.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어떤 거예요? 버킷 트랩 있죠? 버킷 트랩. 자,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벨 트랩. 그죠? 봉소에 있죠? 바닥. 그죠? 벨 트랩. 이게 버킷 트랩이에요, 버킷. 응축수. 응축수. 분리시키는 거, 버킷 트랩. 드럼 트랩. 우리 세면기, 저기, 아, 세면기래. 그, 뭐죠? 주방 기구 밑에. 그죠? 주방 기구 밑에 있는 게 드럼 트랩. 그죠? 가옥 트랩에 보면 또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요거 오늘 제가 다 땀을 그려서 그림 붙인 거예요. 이해, 여러분들 쉽게 하라고. 자, 배스트랩의 가능 설명 옳지 않은 거. 배스트랩 역할 중 하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네. 뭐예요? 악취 제거지, 악취 제거. 그죠? 그 다음에 트랩은 봉쇄되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깊이는 기본적으로 얼마? 벨. 그 다음 화장, 벨 트랩은 어디에 쓴다? 벨 트랩, 아까. 화장실, 욕실보다. 그 다음에 트랩은 어디 가까이? 배수, 수직간에 가까이 해야 된다. 어디에요? 기구. 기구. 그죠? 기구 배수관에 가까이 해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기구 배수관에 바로 가까이 해야 된다. 여기다 배수. 기구 배수관에, 기구 배수관에 설치한다. 배수 트랩은. 자, 용어 잘 기억하세요. 자, 통기관의 설명 옳지 않은 것. 배수 수직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간의 압력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배수 수직간과 통기 수직간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그죠? 뭐예요? 결합이죠? 뭐, 전부다. 고층에서 몇개 층마다? 5개 층마다. 5개 층마다 하는 게 결합 통기관이죠. 그죠? 결합 통기관. 자. 보시죠.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각계 통기관은 뭐예요? 각각 하나. 그죠? 위생기구 하나마다 설치하는 게 각계 통기관이고, 비용이 많이 들죠. 루프 통기관은 두 가지가 있대서, 환상, 회로. 그죠? 두개 이상의 기구를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통기관으로서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구와 접촉한 위치에 직하 입상하여 신정,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통기관하고 접속하는 것을 뭐? 환상. 그 다음에 통기 수직과 접속하는 것을 회로 통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있죠? 도피 통기관. 제 하루에 배수 수직관하고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결합 통기관은 5개 층마다, 그죠?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고층에서 하는 거죠. 습식, 수변. 겸하는, 통기하고 배수를 겸하는 것. 신정 통기관 바로 어디? 옥상 끝으로 올라가는 것,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자, 통기 방식만 봤죠? 자, 이거요. 이게 뭐예요? 신정 통기관이에요, 이게. 이게 신정 통기예요. 옥상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보 써가지고 빗물 못 들어가게끔. 여기 쇠목으로 하라는데 곧꽂이는 안 하죠. 이 정도 돼 있죠. 자, 마찰 손실 공급하는. 배관계통에서 마찰 손실을 갖게 하기 위해 균등한 유량을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배관에서 마찰 손실을 균등하게 하여서 유량을 공급하게 일정하게 그 얘기죠. 마찰 손실 갖게 해서 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배관이 어떤 거예요? 다시요. 유량을 일정하게 하는 게 마찰 손실을 같이 하니까 돌아오는 물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역환수. 이게 리버스 리턴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물이 이리 가서 이리 갑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봤죠, 물을. 이게 나와서 이리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끝까지 가죠? 그죠? 다 돌아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고. 끝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길이가 똑같게. 그러니까 마찰 손실이 똑같게 해서 유량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죠. 이게 리버스 턴 방식이죠. 물을 공급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는데 나오는 물도 양도 똑같더라.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똑같이 돌아오는 거라고. 연결하는 것. 리버스 리턴 방식. 자, 심축, 신축 이음에 옳지 않은 것. 급탕배관에. 곡관, 스위블, 벨로우즈, 슬리브, 슬루스.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슬루스? 자, 신축 곡관은 고압 배관을 사용하는 건 장점이 있고 결점이 많죠. 그 다음에 스위블은 두 개 이상의 엘브를 사용하는 거고 슬루스는 급탕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배관? 양쪽에서 가는 거. 얘는 얘가 슬리브, 얘가 양쪽으로 벨로우즈. 이렇게 스위블 조인트는 벨 두 개, 엘보 두 개. 신축 곡간은 밴드에서 고압 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건 동간에 많이 사용하죠. 루프형이죠. 자, 압축 냉동 사이클 다 알죠? 압은 팽축. 그죠? 압은 팽. 예, 네, 알죠? 자, 보세요. 압축기. 압축기. 유블릭도 원래 있어요. 드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응축기. 압축기 응축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팽창으로 가죠. 팽창. 그 다음에 증발로 가서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압은 팽축. 여기 시험문에 나왔다니까. 가로넣기. 여러분 시설 개론에서는 흡수 냉동 사이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본단 말이에요. 압은 팽 압축기에서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그래서 한번 보면 압축기는 압을 높이겠죠. 그죠? 근데 응축기는 열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날려보내서. 열을 제거한 다음에 팽창기로 보내서 다시 열을 다운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냉매해서 열을 빼앗기죠. 냉동 사이클. 아, 이거는 냉매. 냉매로 그냥 냉매라는 거. 압은 팽축.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 다음에 뭐예요? 증발기. 작년 시험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요거. 증발기에서 이제 열을 빼앗겠죠. 자, 단물. 단물에 대한 연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연수. 네. 자, 요거는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보시면 극연수는 0에서 10, 연수는 보일러 연수예요. 적당하죠. 90 이하. 90 이하 보일러하고 세탁 용수로. 경수는 110 이상은 스케일게요.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지문인데 이걸 좀 구분하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극연수는 10ppm 이하. 연수는 90 적정하죠. 보일러하고 세탁으로 적정하죠.
그 다음에 경수는 110 이상인데 스케일이 끼죠. 그래서 뭐예요? 전열 면적이 과열돼 버리죠. 스케일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칸스 리버스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마찰 손실이 똑같죠. 네, 그래서 유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동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인은 뭐예요? 찌꺼기. 배관 안에 Y 해서 찌꺼기 배출하는 거고, 정류량 밸브가 그렇겠죠. 유량을 일정하게. 그래서 체크는 물의 방향 한쪽으로만 갈 수 있게끔, 볼 조인트는, 네, 실주 고관 정도. 열동 트랩은 트랩. 네, 방열기 주변에 있는 것. 자, 배관은 정류량 밸브다.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신축 기계. 환기 설비는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인데 어떻게 외우실래요? 우리 유명한 선생님 있죠? 백기환 선생님. 100세대. 백기환 선생님은 100세대. 자, 백기환 선생님 100세대에는 뭐 해야 된다? 환기 설비를 해야 된다. 기계 환기 설비. 아까 몇 가지 나왔죠? 자, 보세요. 문제로 봅니다. 공기 흡입 및 배기구 기계 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죠? 다른 대상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세대 환기 조절을 위해서는 전격 풍량 몇 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3단계, 2단계. 기계 환기 설비는 주방 가스 위에 공기 배출기, 화장실의 공기 배출기, 급소 환기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폐열 회수는 90%라 했죠. 폐열 회수는 90% 이상. 그 다음에 외부의 변화는 흡입구와 배기구는 1.5m 이격을 두고 반대로 90%. 그래서 여기가 3단계죠. 3단계. 3단계. 뭐?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폐열 회수가 90%. 그 다음에 이격은 1.5m에 이격거리는 1.5m 공기 흡입과 배기구 반대 방향으로 90도로 설치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수용률인데요. 수용률인데 이건 문제를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거 간단한 거라. 네. 그 다음에 감지기. 감지기 중에서 감지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열 감지기로만 작동되는 걸 고르시오.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광정식, 이온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열로만. 감지기가 열이, 사실 열로만 감지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열 말고도 연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온화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 틀는데, 정원식 온도가 생각난 거 없죠? 정원, 느낌상. 차동도 차이 나는 온도. 보상식은 얘 둘이 합한 기능. 보상식. 근데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온도로 한 거겠죠.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 자, 봐. 정원식은 이런 거예요. 정원식은 정원식 감지기예요. 정원식 감지기는 주방하고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해진 온도가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원식이에요. 정원식 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원식. 그다음에 차동식. 차동식은 급격한 온도. 방하고 거실에. 아파트 들어가면 방하고 거실에는 차동식이 들어가 있고 주방에는 정원식이 들어가 있다. 열가죠 하는 거죠. 열가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합친 게 보상식. 보상식. 차동식을 정원식 합친 게 보상식. 그 다음에 광전. 광전은 이제 계단. 연기.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카드. 연기에. 적외선 LED인 산란광을 이용해서 신호를 받죠, 얘가. 그래서 광전식은 전 연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연기죠. 연기 감지기. 이런 거죠. 연기 감지기. 둘 다 연기 감지기. 여기. 뭐냐면, 입자, 전류 변화에 의해서 열하고 온도하고 상관없죠? 그런 걸 특성을 이용해서 연기 감지를 한 거죠. 자, 안전관리에 대한 자동 소화장치. 이게 바뀌었다 했어요. 뭐가 봐. 주거용
바뀌었죠, 이름이. 주거용, 뭐예요? 주방, 자동 소화장치. 예, 네, 여기 바뀌었어요, 용어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어디에? 아파트에 다 설치하죠. 자, 보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안 나오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안 나오네요. 이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주거용, 자동 소화, 주거용, 자동,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어떤, 참 외우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30층이 다, 모든 오피스텔 다 설치합니다. 바뀌었어요. 자, 옥내 소화전 배관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쓰시오.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인데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몇 미리? 그다음 기타는 65mm. 요거죠. 두 개. 하나는 100mm, 하나는 65mm. 요거. 연결 송수관 배관. 하나는 100mm로 주배관하고 하나는 65m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에 설명 옳지 않은 것 문제로 보세요. 그냥 옥내 소화전 설비는 방수설비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고 옥외 소화전은 아까 65mm 기억했죠? 100mm하고 방수량은 얼마나 모르겠죠? 이제 한번 보자고. 이렇게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노즐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방수구 높이는 1.5m 이하. 옥내 소화전이에요. 옥내 소화전. 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께는 1.5에서 4mm. 제가 이거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지문이라. 그 다음에 옥의 소화전은 350mm. 350mm. 방수량이 350mm. 자, 설비에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거죠. 이게 뭐예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구분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여기 보면 앵글 밸브 있고 관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연결 소화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안전장치, 엘리베이터 안에 안전장치. 엘리베이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정상을 벗어나는 경우에 방지하는 장치가 뭐냐 그 이야기죠. 그죠? 완충기, 추락 방지, 리미터 스위치, 전자 브레이크, 조속기 어떤 거예요? 4번이 아니죠. 네, 이거 4번이 아닙니다. 리미터 스위치, 리미터 스위치, 그죠? 리미터 스위치. 자,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카 최상층의 정상 운영을 벗어나기 때문에 리미터 스위치. 그걸 더 벗어났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 얘를 더 벗어났어. 파이널 스위치. 그 다음 완충기는 맨 바닥에, 바닥에. 승강기 사고로 하강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기. 그 다음 조속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고 있어. 그랬을 때 차단하는 거. 조속기, 브레이크. 여기는 3번이죠. 왜 4번을 했냐면 리미터 스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완충기는 바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속기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빨리 알아지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는 리미터 스위치 다음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FS 무선 보조 통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작동 시간 몇 분? 30. 30이라고 했어요. 30. 자, 한번 보면 이건 NFSC에 있는 거라 기준이 있어요.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배선 전용으로. 그 다음에 표시를 전압기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시간은 30분 이상 설치할 것. 그래서 5번이 되죠. 5번. 5번. 30분 이상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거는 소방관들이 지하에 들어갔을 때 안 되잖아요, 무전이. 그죠? 안 됐을 때 이제 무선 보조통신을 이용하죠, 케이블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전화로 다 합니다. 전화로. 네. 자, 안전관리 소방설비에 대한 내용. 소방시설이라면 다섯 가지죠. 기본적이죠. 뭐예요?
소화. 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 났으니까 경보를 울려야 되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경보하고. 그 다음에 피난해야죠. 그때 누가요? 소방서가 오죠? 소화 용수 설비. 그 다음에 소방서가 온 다음에 활동하죠. 소방활동 설비. 요 다섯 가지라죠. 다시 한번.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나눠지죠. 다섯 가지로. 비상급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죠. 지하 양수 시설은 0.2. 그죠? 0.2. 세대당은 몇 톤? 양수 시설은 얼마?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지하 양수 시설은 1일 해당 주택단지 0.2톤 이상의 양수를 할 것. 양수에 필요한 비상 전원에 의해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당 0.3톤 이상 저수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할 것. 자, 비상급수실에 대한 숫자를 쓰세요. 지하 저수조. 지하 저수조. 국가 수조 저수량을 포함하면 0. 몇 톤? 0.5톤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0.5톤 하고 세대당 몇 세대일 때 펌프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50세대. 다시 한번. 국가 수조 수량은 매 세대당 0.5톤 이상 절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50세대당 한 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을 펌프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지하 저수조 보시면 그렇죠. 0.5, 50톤. 그 다음에 전압. 전압 구분. 고압 전, 고압. 그죠. 직류. 교류일 때. 직류일 때 얼마예요? 직류, 교류. 맞아요? 자, 직류, 750, 교류, 600. 교류, 네, 600, 직류 750. 그래서 고압음은 750에 7000, 교류는 600에 7000, 특고압은 7000 초과. 이게 참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 그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방법 찾아보세요. 육교, 육교. 네. 육교. 네, 육교. 네. 육교. 그거 외우면 나머지는 뒤에 거는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게 나오면 못 써요. 정말. 예? 네? 흔들려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아 육교함 600. 그죠? 견우와 직류함은 7호 7석이잖아요. 그죠? 견우와 직류함 7호 7석. 저 7 들어가면 750. 그러면은 700 요거 구분됐죠? 그죠? 저 고압은 요거 7000이 기준이잖아요. 750, 600. 그건 특고압은? 특고압은 그 이상. 아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니까 아 선생님 참 내 말씀 선생님 말씀은 저하고 고함하면 750 6교 그죠 7월 7석 견화 직녀 750 7천 알면 중간에 사이 주면 되네요.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나왔는데 이게 지문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하나씩 교류는 어디 얼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네, 유도표지, 유도표지, 유도표지. 이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넘길게요.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문제를 만들었지만 넘길게요. 지능형, 이거는 한번 봐야 돼요. 뭐, TPS, 그 다음에 원격, 월패드, 요 두 가지 정도는 봐야 돼요. 자, TPS. 통신파이프, 샤프트, 통신, 단자물, 설치한 공간을 뭐라 한다? 한번 보죠. MDF실. MDF실. 공간. 그 다음에 통신파이프 샤프트 하는 건 통신배관을 TPS실. 다시 한번 보세요.
통신 파이프 여기 MDF실이라고요. MDF실. 네. 아니 잠깐만요. 잘못했죠?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죠 지금? 얘가 집중하시고 얘가 TPS실이죠. 그죠? 예, 얘가 TPS실이 단자점 초고속 통신 설치한 공간이고 NDF실이 통신 샤프트. 네. 잠깐만. 네. 통신 파이프 샤프트가 그게 집중분해가 아니고 TPS식이 한글로 통신 뭐지? 아니 그것이 그게 아니라 집중분해 통신실 1번 있잖아요. 1번 집중분해 통신실 8을 TPS라고 그게 MDF TPS만 바꾸면 TPS를 MDF 그렇죠. 예. 여기에 MDF실을 바뀌는 거죠. 예. 예. MDF실을 바뀌면 되는 거네. 예. 통신 파이프 샤프 통신 당점이 집중 구내실인데 그게 MDF실이라는 거고, 그죠? 통신 파이프 샤프 통신은 TPS실이라는 거고, 네. 그 다음 월패드, 요거. 월패드란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요거. 월패드, 세대 내 홈테드 시스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요것도 지금 가로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정식 밸브. 대변기에 세정식 밸브를 사용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소변기고. 소변기고. 그러니까 그거야. 블루아웃. 네, 그게 블루아웃이죠. 세면기에 세정기 쓰는 거는 소변기에 쓰는 거 세정 밸브고 대변기에 쓰는 거 있죠. 그 지하철도 이렇게 뒤에서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얘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 불러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얘네들 사이폰, 사이폰식, 사이폰 제트식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죠, 요거. 요거죠, 요거. 블루아웃. 뒤에 밸브 누르는 거 있죠? 이게 소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아파트 사용 못 하잖아요. 이게 블루아웃이고. 네. 세락식은 세출식. 사이폰 제트식, 그다음에 사이폰 볼텍스식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경마하세요. 그냥 블루아웃은 소음이 심하다 이 정도만 옛날 문제라 가져왔습니다. 대변기 세정 방식 8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이게 기준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양변기 세출식 안 쓰죠, 그죠? 자,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주방용,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죠? 가로 안에 쓰세요. 요거죠? 자, 각 층마다 뭐는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 소화기는 보행거리로부터, 소형은 몇 메다? 보행거리로부터? 15, 20 보행거리로부터요. 보행거리로부터 수평거리 아닙니다. 이거 지문이 수평거리로 나와요. 보행거리로부터 소형 소화기는 20, 대형은 30으로 설치할 것. 다만 가용성 부지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완화하여서 설치하고 사람이 쉬운 장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20, 30, 2번이 되겠죠.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 수평거리 아니에요. 보행거리예요. 왜? 사람이 걸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걸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20m, 30m.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거 다 지문 다 외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각 층마다. 딱 각 층마다. 딱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죠. 네. 자, 겸용 소형이는 20, 대형은 30. 네. 자, 합성수지. 플라스틱관이죠? 플라스틱관. 기계 충격 약하지 당연한 거죠. 금속관보다 가볍고 내식성이 있지.
경질 비닐관에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열적 영향이 받은 쉬운 곳에 사용되죠. 그 다음에 관절 절연 성능이 우수하죠. 어떻게 틀려요? 여름 녹죠. 그죠? 여름이죠. 4번 힌트죠? 여름.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송수구 설치. 옥내 소화전에 송수구에요. 송수구. 지면으로부터. 자, 그림 없나요? 그림 안 나가지 않나 본다. 아, 있을 텐데. 이거요. 이거. 송수구. 각 스프링클러 뭐 쫙 들어가 있는. 요거요. 뚜껑 다 달려있죠? 뚜껑. 높이. 허리부터. 네. 뭐죠? 자, 보세요. 지면으로부터 0.8, 1.5m 이하 설치할 것. 쌍구형. 65mm 쌍구형, 당구형 할 것. 송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체크 설치할 것. 동파 물 빠진 설치할 것. 송수가 맞지 이물질을 막에 씌울 것. 그다음에 소방차 가까이 와야 되죠. 그다음에 차가 왔는데 뭐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질 수 안 되죠. 지장이 없어야 돼요.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0.에서 1m예요. 1m. 1.5m 여기죠. 1m. 네. 1m 이하에 와야 되고 65mm 쌍구형 또는 당구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배수 밸브 송수 가까운 자동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자동배수 밸브는 배관에 안에 물이 잘 빠지도록 설치할 것. 배수로 인해 다른 물질을 피해 주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막에 씌워야 될 것. 차가 소방차가 접근하기 편해야 될 것. 그 장소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되죠. 거기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이 정도 이게 하지 않는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0.5에서 1m 정도 65mm 그 다음에 배수 밸브 설치해야 된다. 송수구 설치 위치 옳지 않은 것 이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 자, 습격 방지 장치를 위하여 통기어 설치한다.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체크 밸브는 밸브 앞에 설치하여 배관 내 흙, 모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한다. 토수관을 두어 역류를 방지한다. 슬루스 밸브는 스톱 밸브를 하며 유체장이 큰 것이란. 어떤 거예요? 옳은 것. 두 가지가 옳을 텐데. 숙격 장치는 통기관 아니죠? 통기관은 뭐예요? 배수관이잖아, 배수관. 그죠? 배수관을 설치하는 게 통기관이죠. 숙격은 뭐예요? 밸브. 급격하게 닫았을 때 숙격장이에요. 워터헬머 얘기하는 거고 압력 탱크는 일정하지 않죠. 그죠? 이건 맞고 체크 밸브예요. 스트레너 Y형. 그다음 토수 공간 크로스 커넥션 그죠? 띄우죠 공간을. 그래서 역류 방지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거네. 그죠? 3번. 그다음 슬로스 밸브. 슬로스 뭐예요? 게이트 밸브죠? 스톱 밸브 아니죠? 스톱 밸브는 90도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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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니은.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점검 대비해서 팽창관에는 뭘 설치하면 안 되죠? 그죠? 팽창관에는 설치하면 안 되죠. 각종. 그 다음에 단관식 급탕 공급기는 배관이 길어지면서 급수에 나오는 온수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 다음에 급수량은 인원하고 기구에 의해서 설정된다. 그 다음에 주황은 간접이죠. 주황은. 주황 급탕식에서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 만든 증기나 고온수를 코일해서 이건 간접식이죠. 그러면 뭐가 맞나요? 옳지 않은 것. 기억하고 리을이네. 그죠? 예, 네, 기억하고 리을. 팽창관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왜냐면 이게 팽창에는 잠궈버리고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팽창관은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단관식 급수관은 맞고, 급수량, 급수 산정은 급수 기구로 하고 인원수하고 하는 거 맞고, 그 다음 주황식은 간접식이죠. 간접식. 자, 신축이음. 아까 보셨죠? 그죠? 어떤 거죠? 아닌 것.
아닌 것. 신축용 아닌 것. 스위블 밸브 엘보 두 개. 슬리브 아까 그림 보셨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밸브 양쪽. 루프 고압. 플랜지형은 뭐예요? 플랜지형. 플랜지. 요거죠, 요거. 플랜지. 양쪽 플랜지 써가지고 이어주는 거. 배관, 용접해서 양쪽 이어지는 거. 플랜지로. 플랜지형. 신축 이음이 아니죠.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음은 저게 그 신축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아까는. 클로즈하고. 자, 펌프에 관한 설명. 아까 이거 봤을 거예요. 넘어가고. 급당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아요? 모두 그러셔. 급당 설비 옳지 않아요? 아, 이거 봤네요. 똑같이 있네요. 그죠? 급당, 금방 본 거네요.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아, 용어를 쓰셔. 바닥이나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철판으로 만든 뭐를 넣고? 슬리브. 그리고 관을 통과시켜 배관한다. 이렇게 배관하면 신축에 무리하지 않고 교체하기 용하다. 슬리브죠, 슬리브. 그죠? 슬리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타설하기 전에 판에다가 콘크리트 타네. 그 판에다 얘네들 네 개예요. 그 모슬로 박아요. 그럼 이게 늘어났다 작았다 해야죠. 자바라식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늘어났다 작았다. 그 여기 100mm가 있고 150mm가 200mm가 틀리죠. 이렇게 해놓으면 타설하면 여기 공간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가 나중에 코아로 뚫어. 뚫어보면은 구조상에 문제가 생기잖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뚫는단 말이에요. 막 600짜리 뚫고 그래요. 난리 나죠. 그거 알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미리 하면 철근은 사이사이 피어나갔는데 이게 슬리브죠. 자,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뭐 하라고요? 100교환이죠. 그죠? 기계 설비는 100세대 이상. 자, 100세대 얼마? 몇 회? 0.5회. 여기 질문이에요, 실제 질문. 이런 거 나왔으면 참 좋겠죠. 0.5회. 100세대 이상은. 다음에 이제 100세대 나올 수 있어. 한기 설비는 몇 세대부터? 100세대. 100기환. 네. 안 잊어버리죠? 600, 750, 안 잊어버리죠? 네. 6교에다가 7월 7서. 그죠? 안 잊어버리죠. 그다음 선생님에게 7천만 원 되잖아. 네, 안 잊어버리죠, 이제. 네, 안 잊어버리죠? 자, 0.5. 자, 이거 보일러 전격 출력. 이게 이제 질문, 실제 질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까 펌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요? 난방, 급탕, 손실. 뭐요? 고당한 예열부하. 이게 쓰라면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보신 게 다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본 게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 쉽죠, 그죠? 예열. 그럼 아까 뭐, 전향점이 뭐예요? 신향점. 신향점이 뭐예요? 에? 흡입 뭐. 이거잖아. 예. 흡입 양정에 토출 양정. 거다 뭐 마찰 손실한 게 전양정. 공동 현상 맥정에서 나왔죠. 이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난방부하 다시 한번 볼까요? 난방부하 급탕부하 손실부하로 전격 출력 지문 나오면 이거 빼고 전격 출력은 예예 얘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지문이잖아요. 이제 얘네들은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관식 나왔잖아요.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격 출력이라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틀린 질문인데 또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자, 펌프 봤죠? 자, 공조설비. 공조설비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가끔 가다. 우리 아파트에 없어요. 거의 공조설비가. 뭐, 차압이죠, 차압. 온도 일정하게, 이렇게 앞, 양쪽이 일정하게 하는 거. 차압. 그죠? 차압. 그 다음에 발포존. 발포존. 배수관에. 발포전 설명 옳지 않은 것. 뭐예요 발포전이?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려가고 그죠 물이 먼저 흘러내려가고 거품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포전.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는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
수직간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 수직간 하부층에 압력 상승 보응수 트랩이 파괴 유입이 된다. 그 다음에 관경은 산정보다 크게 하는 게 유리하다. 수평주관은. 그 다음 발포조는 저층부와 고층부 배수관을 분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분리하는 게. 다시 한번 보세요. 발포전. 발포전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하는 게 좋다. 배수 수평관 관경은 통상의 관경 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소화 장치.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다시 한번 보세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기역은 높이 어디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가스용 주방. 틀렸죠? 문제가. 주방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는 무슨 부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가벼운 곳에 몇 센치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감지부 탐지부 30cm예요 답이. 근데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 이거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없어요. 이거 보면 감지부가 있고 탐지부가 있고 수심부가 있어요. 집에. 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산장치, 소화약재, 터지죠. 여기서 불이 나면 감지에 감지를 하죠. 수심부 주죠. 그 LPG가 여기서 탐지를 하죠. 그래서 실험 빵 터지죠. 불이 나면.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지금 요 얘기 한 거예요, 요거. 감지부는 수심부와 감지부와 분리되어 있죠. 감지부와 수심부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고 분리가 설치가 돼.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뭐예요? LPG, LNG 누구예요? LNG잖아. LNG. LNG는 천장에서 몇 센치? 30cm. LPG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할 거. 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얘기잖아요. 감지부는 유한 높이에 설치하고 그다음 탐지부는 수심부와 분리하고. 다시 한번 그림 보면 여기죠. 여기죠. 봐야죠. 그래서 감지부와 수심부는 분리를 하고 그죠? 그 탐지부는 어떻게 LPG인 경우에는 바닥에 30. 도시가스는 위에서 30. 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네.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네, 그렇습니다. 자, 48번. 이 문제예요. 자, 숙격장치 금방 했기 때문에 넘어가죠. 금방 했죠, 이거는. 똑같은 문제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자, 전기. 자, 전기. 검사 기준이에요, 검사 기준. 전기 검사. 몇 년마다 한 번 하세요? 기준이 뭐예요? 수전 용량, 얼마? 고압이에요, 고압. 고압. 그 다음에 예비 75kg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마다? 3년마다 하는데 2개월 전으로 해라. 다시 한번. 자가용 고압 인상. 그 다음에 70kg 이상인 비상 예비 발전기에는 3년마다 전후 2개월 내에 전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배수구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거. 옛날 문제입니다. 이것도 옛날 문제. 옛날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배수 수직과 신정 쪽꼭대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최하부 45도 길이는 중간에 해야 된다.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자, 지하 저수조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지하 저수조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해서 맨홀 설치하고 맨홀 크기 얼마? 높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시건 장치 돼야 되죠. 저수조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저수 내부 위생 지장형 공포를 설치한다. 저수지 상부에는 오수관과 오염이 되는 설치한다. 그 다음에 넘친관은 어떻게 한다? 별도로 간접 배수죠. 간접. 간접으로 하는 거죠. 직접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커넥션이잖아요. 그죠? 간접으로 연결해야 되죠. 요게 이제 아까 막 숫자가 막 들어갔잖아요. 이게 옛날 문제라 이게 옛날 문제.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요거잖아요. 이거. 이제 기억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봐요. 맨홀은 100cm 이상. 그죠? 천장. 벽하고는 60. 떨어지죠? 침전물은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90cm 이상의 사각 할 때는 여기 60cm 해라. 그 다음에 경사는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100분의 1. 그죠? 구조를 하고 5세제 두 개를 나누는 거죠? 5톤 이상은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친간 경보장치 하죠. 넘쳤을 때 경보장치. 그 다음에 쓰레기 기타 분뇨 5m 이상 띄워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위에 장치를 해야 되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쏘든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내시성 재료. 그 다음 원류관 수위 조절을 위한 원류관 이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배송 밸브를 설치하죠. 들어올 때 시에서 공사 작업하면 그물이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 배수용 밸브 장치를 해서 물을 버리죠. 2차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고 최소 작업할 수 있게끔 높이가 얼마? 180cm 이상 옥상이나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 해야 된다는 거고 기타 역류 방지 장치 뭐하고 소화용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소형수는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용수만 보관 이렇게 그 법적 기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체크밸브를 역류 방지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도 14가지가 문제가 구성되면 여러분은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 뭐 숫자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 하면 6층이잖아요. 6층 이상. 그죠? 6층 이상에 뭐 6인승 그 다음에 100배트 가야죠. 복도 공동주택 때는 100세대 한 대 100세가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 100배트 그 다음에 니는 뭐예요? 몇 층 이상은 승용 비상용 몇 층? 10층 그죠? 10층 이삿짐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화물용 승강기는 10층 이상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자탐. 이거요. 자, 감지기란, 아까 보셨죠? 감지기, 열, 연기, 그 다음에 불꽃도 있어요, 불꽃.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쵸?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 자동 화재 탐지. 불이 나는지 감지하는 설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하나의 감지기를 구역 그 다음에 50m 이하로 해달 최소 다만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유를 두죠.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향장치는 틀리죠. 몇 전압? 80전압에서 1m 90dB 이상 돼야 된다. 아까 우리는 50, 58, 65, 60, 45였죠? 우리. 경량, 중량은 뭐예요? 경량 얼마예요? 중량은? 그 다음에 수림대에서는? 6, 그쵸. 문 닫고 있을 때? 그래 나와야죠. 여기서는 90dB. 예, 자동 화재 틈지 설비에서 90dB. 이거는 60분간 지속해야, 아까 얘기했죠? 자동화재 60분간 비상발전 60분간 해야 되고 10분 이상 경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높이는 0.8, 1.5 저희 0.8, 1.5 아까 1m 이하는 뭐였어요? 1m 이하 송수구 예. 이렇게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도분간 높이가 이것도 수압인데요. 수압 문제는
제가 내일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같이 여러분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거 수업. 문제 보면 재밌어요. 자, 3. 네? 네. 네. 여기? 네. 0.04? 그게 아마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게, 0.03으로 주어져서 그렇죠. 주어진 게 그렇죠. 네, 주어진 게 때문에 그래서. 자, 급수가 요번 새로 바뀌었어요? 요번에. 급수가. 하나 바뀐 거 뭐예요? 전문검사, 일반검사, 알죠? 문서관리에서. 3년짜리. 자,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고. 급수관, 수도 급수관 상태 검사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보관해야 돼요.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언제? 2010, 요번에. 그래서 우리 보면 문서 관리해 보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보세요. 요거 볼 거예요. 요거. 그죠? 급수관. 문서 관리. 기억나세요? 5년짜리는 관리비 등 퇴직금이었잖아요. 그 3년짜리가 개인 근로자 권리 성희롱이었는데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급수관 상태검사가 3년이라고. 문서 보관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자, 교재 79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진행 중인 건 폐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5년은 관리비 퇴직금이에요. 3년은 개인 하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어린우리 안전점검 시스템, 성희롱, 하나 더 들어간 기회라고. 급수간의 상태검사, 3년 보관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해요. 이게 개정이 언제 됐다? 얼마 안 됐어요. 3년. 우리 했어요, 제가. 안 했으면 이거 적어놓으세요. 요거 예, 했어요 제가. 요거 바꿨어요 그죠? 79페이지 있어요. 79페이지 안 썼으면 써놓으세요. 예. 예, 안 썼으면 써놓으세요. 교재 306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예, 한번 써놓으세요. 급성이 제가 이게 일반 전문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네, 검사. 그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자, 덕트 현상. 용어를 쓰시죠. 배관계 덕트에 발생하는 현상. 이거 뭐예요? 써진 맥동 현상이죠. 펌프하고 송풍기하고 연결돼서 이게 맥동 현상. 이게 이제 작년 지문 나온 거잖아요. 맥동. 이번에 뭐 나와? 써지. 저게 공동현상 나온다. 네, 작년에 나오는 거죠. 운전 중에 펌프 및 배관 또는 송풍기 덕트기에서 외부로부터 강제력을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풍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뭐란다? 써지 맥동현상.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동현상. 아까 펌프에서 수온이 올라갔을 때 이게 우리는 공동현상이고 얘는 서징 작년 나왔죠. 자, 비상급수 지하 아까 나왔죠 이거. 얼마? 0.5톤. 그죠? 기본지 0.5톤이죠. 그 다음에 독신자는 0.25톤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해야 돼. 고가저수량. 근데 고가저수량 거의 안 써요. 이제 거의 안 나올 문제인데 이제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 검사 기준에서 순서대로 쓰세요. 가스 계량기 기준에서 아까 60, 30, 15, 또 하나 뭐요? 예? 2m. 화기. 자, 보세요.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몇 m면 바닥에서 계량기는? 그쵸. 얼마? 1.6. 1.6이 2m. 기본적으로 얘가 1.6이 2m 시작하고
얘가 이제 뭐예요? 60, 30, 15, 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제가 도시 가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예요? 배관 색깔은 1m 위에다가 1, 2, 3이라고 했죠. 이중띠에 3cm 간격 넓이로 이중띠 하면 색깔을 원래 황색인데 회색으로 됐으면 회색으로 가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색깔 표시로. 그 다음에 거기에는 흐름, 압력, 그죠? 이름 써놓으면 되죠. 다시 1.62m. 저는 거기 다녔는데 이거 문제 푸는 게 처음 몰랐어요. 헷갈리더라고. 1.8 막 이러더라고. 1.62예요.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가스 계량기. 아까 기본적으로 1.6m에서 2m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죠? 그로부터 60, 30, 15 확인은 2m가 있어야 돼요. 계량기가 그죠? 그 차이죠. 그다음 아까 색깔까지 보면 황색인데 벽색은 건물색은 회색인데 황색을 칠하고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중띠를 표지해서 이게 도시가스 배관입니다라고 표시하라는 거죠. 그렇게 절차 받으시면 되죠. 자, 다 왔습니다. 배수관. 배수관. 자, 이건 뭐죠? 배수 수직간에 흘러내는 물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마찰 현상이 생기고 이거를 뭐라 한다? 알고 계세요? 종국 요속이라 합니다. 이것도 질문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보면 배수 수직간에 흐르는 물이 중력 가속도에서 계속 흐르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축격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증가하지 않네. 왜? 이유는 뭐냐? 배관 내에 마찰, 그죠? 손실해서 저항이 생겨서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 종국 요속이라는 거죠. 네. 그럼 소음이, 그게 계속은 소음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냥 탕탕탕탕탕탕 할 거 아니에요? 자. 난방원리. 뭐예요? 현열하고 잠열이죠? 현열은 뭐예요? 온도 변화. 온수에 적용하죠?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증기는 뭐예요? 상태 변화죠? 잠열. 온수 난방, 증기는. 요거를 바꿔 쓰면 지문으로. 그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수 난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그 다음에 소화전. 이거는 그냥 보세요. 소화전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화전은 몇 메다마다 5개 소화전이에요. 5개 소화전. 5개 소화전. 5메다. 5메다. 5메다에서 10개 이하로. 10개 이하예요. 5메다에.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5m에 10개 이하로 소화점을 설치해야 된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202페이지까지 많이 오셨는데요. 아, 돌아가시거들랑 아, 주말 잘 이용하셔가지고 기본서 잘 정리하시고 문제하고 유형하고 같이 섞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